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유기화학 첫 번째 시간이죠. 강의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앞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강좌 구성 내용이 전공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 기출 유형의 유사 문항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쌤들 아래 나와 있는 이 카페 주소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문항들이 있으면 다음 카페에 SCI 36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정회원에 한해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가입이 되면서 함께 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구조와 결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구조와 결합에서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6가지 작은 소주제로 나눴습니다. 보호의 모델부터 시작해서 혼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른 유기화학 단원에 비해서 비교적 좀 쉽게 느끼고 쉽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통합 단원적인 내용으로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꼼꼼하게 각 내용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호의 모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그 러더퍼드의 원자 핵이 발견된 이후에 이 원자가 원자는 전자가 원자 핵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즉, 미시적 태양계와 같은 그런 유형의 내용들을 보여줬죠. 이 보호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소 원자가 이 전자의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오빗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오빗과 그 슈레딩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비타라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원 궤도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 전자가 딱 여기 궤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뉴턴의 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F=ma. 그래서 이 우리가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가 원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 핵과 충돌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게 10의 마이너스 10초 이내에 여기 있는 전자가 원자 핵과 충돌을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보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안이 당시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원자의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그 가정을 기초로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허용된 궤도라는 표현을 쓰죠. 전자는 허용된 에너지 상태에 있으며 허용된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자가 변화가 될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보호는 왜 안정한지, 왜 허용된 궤도만 돌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원자 속의 전자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하위 궤도, 허용 궤도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공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궤도에서 돌고 있는 이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산을 했고, 여기에서 N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양자수, 즉 껍질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얘기하는 것은 수학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즉 안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더 맞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n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각 전자가 허용된 궤도에서의 얼마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산을 한 거죠.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성 궤도 모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그 슈레딩거는요, 이 1926년에 원자는 이보다 더 작은 그런 소립자들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양자역학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유기학 부분에서는 이 유기학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언급을 할 텐데,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런 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보어의 오빗하고는 이게 지금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 조합의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보어는 양자 역학에서 이제 그 n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입을 했지만 양자 역학 모델에서는 이 오비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양자수를 도입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ms라고 해서 그 스핀 양자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전체 양자수에 해당 포함을 하지만 궤도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 전체 양자수는 우리가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n, l, ml, 그래서 ms. 이제 첫 번째 그 양자수에 해당되는 그 n 값은 이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그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n 값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붓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n과 l을 가진 하나 이상이 궤도 함수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l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n-1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껍질 안에 있는 붓껍질, 즉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설명을 할 우리가 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주양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즉 n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핵으로부터의 전자의 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즉 주양자수는 n은 1, 2, 3, 4 이와 같은 정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주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고 계시는 이 내용처럼 점점 그 원자 핵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양자수, 그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주양자수가 증가하면서, 즉 주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원자 반경이 점점 커진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주양자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n은 1, 또 2, 3 이렇게 주양자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원자 핵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가군동량 양자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가군동량 양자수는 우리가 L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L은 n-1이라는 얘기로, 즉 0, 1, 2, 3 주양자수 N은 1, 2, 3으로 표현을 했는데 가군동량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0, 1, 2, 3, 즉 n-1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n이 1이고 첫 번째 껍질이고 l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n-1이죠. n이 2일 때 l은 0과 1을 나타낼 수가 있고, n이 3일 때 l은 0, 1, 2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숫자 1, 2, 3의 의미라기보다는요, 0, 1, 2 이것도 전부 다 어떤 부호다 또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L에서 0이 나타내고 있는 거는 S 오비탈, 즉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ES라고 했죠. 그러니까 1S가 있고 2S에 해당되는 오비탈의 그 구형을 나타내는 거고, L1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 P 오비탈이다 라고 해서 P 오비탈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PX, PY, PZ와 같은, 그런데 이렇게 각각 아령 모양을 하고 있는 P 오비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빨간색, 파란색 또는 교재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죠. 각각 파이 결합끼리 또는 파이와 그 S 오비탈, P 오비탈과 S 오비탈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배양이 서로 같을 때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설명, 그 색깔이나 부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L이 2일 때는 우리가 D 오비탈이라고 하고, L이 3일 때는 F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학도 그렇지만 특히나 유기화학에서는 D 오비탈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F 오비탈까지 가지 않고요. 간혹 d 오비탈의 전자 배치까지는 물어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모양이나 부피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가군동량 양자수 L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자기 양자수 ML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기 양자수는 주어진 L에 대해서 각각 마이너스 L, 0, L에 해당되는 값을 갖는다. 만약에 L 값이 1이다라고 하면 ML은 이렇게 세 가지 값, 마이너스 1, 0, 1의 값을 갖게 되고, L이 2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간에서의 궤도 함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그 p 오비탈을 봤을 거예요.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ml, 즉 자기 양자수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방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방호수는 같은 층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 그 레벨은 다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다른 거는 각 방, 배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이라고 표현한 거는 결국은 PX, 그 다음에 0 또는 1에 해당이 되는 거는 각각 PY와 PZ라고 하는 어떤 배양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ML이 앞에서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것도 D오비탈에 해당되는 그 배양에서 모두 다섯 가지의 종류의 배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스핀 양자수예요. 스핀 양자수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서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돌 때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돈다라고 해서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각 스핀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절대로 같은 부호로 나타내는 2분의 1, 2분의 1이라든지 이러한 위로 업된 스핀이나 둘 다 다운된 스핀을 나타내지는 않고 이렇게 하나는 업다운 또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스핀 양자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겹쳐져서 그러는데 여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